자, 이번 동영상은 스톱입니다. 자, 스톱은 공을 갑자기 네트 근처로 짧게 보내는 타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이는 없어요. 물론 이제 이 스톱이라는 기술은 이제 무조건 뭐 마음대로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상대방의 특정 구질에 대해서만 이제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은 하이전뿐만 아니라 이제 스피드가 빠른 롱서비스에도 이제 스톱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롱서비스 자체에서 스톱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상대방이 이제 포핸드 하회전이나 횡계전이 가미된 하회전 서브가 길게 들어왔을 때 사용하는 타법이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스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공을 짧게 보내야 되는데, 공이 이제 짧게 들어오는 것은 그냥 네트에서 이렇게 통통 넘기기는 간편하죠. 근데 이제 처음에 스톱이라는 그 기술을 접할 때 짧은 공부터 다시 짧게 보내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근데 이제 이게 네트라고 했을 때 공이 길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요 네트 여기에 공을 떨어뜨리려면은 이게 공 높이가 낮아서는 절대 여기 떨어질 수가 없겠죠. 요 거리만큼 이게 길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공을 띄워서 높이 부분 띄워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은 아우 저 가서 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박자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높게 떠왔다가 뚝 떨어졌다가 바운드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서브 놓고 들어와서 다시 가서 치는 것은 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우 저거 치고는 어떡하지?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요. 일단은 네트 근처에 얼마나 짧게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쇼핑 플로버는 일정 세기 이하에서는 되면 공이 그냥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각이 우선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정 세기 이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네트 근처에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면은 라켓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붕 이렇게 약간 들어올린다는 기분으로 띄워서 네트 근처에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연습은 로보트에서 우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회원들 요즘 이제 서브 연습하시는 분들 있죠? 서브 연습할 때 가서 일, 2, 3 넣어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서브에서 리시브를 스톱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쇼핑풀이니까 이제 풀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포핸드 하회전 서브가 좀 강하면 이제 제 동영상 정도의 네트 근처에 떨어지면 한 3바운드 이상은 나오고요. 근데 횡회전이 가미가 되면은 횡회전이 가미되고 서비스 하회전이 좀 약하면 보통 2바운드 정도가 나오는데, 제 동영상을 보면 공이 옆으로 이렇게 측선 바깥으로 나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포핸드 횡회전이 가미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즉 상대가 포핸드 횡회전 서비스를 넣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밀으면은 공은 일리 빠지거든요. 탁구대 맞고 이렇게 빠집니다. 그거를 반드시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놨더니 측선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 내가 잘못 봤지만은 횡회전 서브가 가미되다 생각을 하시고 그 각을 가미해서 넘기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백핸드 이제 하회전이 가미 횡회전이 가미된 하회전 서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으면은 공은 이렇게 휘어 들어가거든요. 탁구대 맞고 이렇게 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아마 백핸드는 이렇게 휘어 들어오니까 이제 별로 못 느끼는데, 포핸드에서는 이렇게 들어왔을 때 휘어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잘안 맞는 경험을 아마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레슨을 해봐도 계속 본인이 횡회전 계열 서브놓고 이제 헛스윙하고 잘안 들어오니까, 제가 얘기를 해주고 공이 들어가서 절로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 거 보여주면은 이제 그때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건 부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스톱이라는 그 타법은 제가 사실 뭐 길게 뭐 기술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감각입니다. 가서 들어올려서 네트 근처에 떨어뜨리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실제 게임에서는 뭐 보스 카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상대방 포핸드 하회전 서브에서 이제 짧은 것부터 한번 사용을 하면서 점점 길이를 늘려가시면 된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요거는 뭐꼭 필요한 탁구 게임한테 꼭 필요한 핵심 타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완급 조절할 때, 그 다음에 요 기술을 하시면 짧게 보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길이 조절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러고 갑자기 상대방을 끌어들일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동영상 보시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